네, 내일은 성탄절이자 이번 달의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. 매달 문화의 날에는 영화나 공연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달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. 이태현 기자입니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습니다. 문화의 날에는 각종 공연과 대형 영화관에서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문화의 날이자 성탄절인 내일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3개 대형 영화관이 모두 기존 문화의 날 할인을 하루 미뤄 진행한다고 공지한 겁니다. 이른바 성탄절 대목을 놓치기가 어려워 이런 결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.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. 수요일이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혜택을 못 받아서 크리스마스라는 명목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상술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안 좋게 보입니다. 하지만 문화의 날 할인 행사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.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25일이 크리스마스고 26일이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행사를 하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참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영화관에서도 이런 게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그런 차원이잖아요. 네, 크리스마스 날이 25일이다 보니까 날짜를 좀 바꿔서 다음 날로 이렇게. 휴일과 겹친 문화의 날은 2019년에 단 하루. 모처럼 만의 성탄휴일. 영화관을 찾을 관람객들에게 대형 영화관의 야박한 인심은 아쉽기만 합니다.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.